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인프라를 살리겠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광역별로 한 건씩 면제시키겠다는 건데 대전 도시철도 트램 등 충청권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의 공공 토목 사업은 조기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광역별로 한 건씩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힌 이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격한 아주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그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전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순환 도로망 건설, 충남은 충북 경북 등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보령 조치원 충청문화산업철도,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등이 예타 면제 대상입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기 내 과학기술 인재 4만여 명 양성과 함께 과학기술과 혁신산업에 접목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덕특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천 기술에서부터 상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충청권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오는 21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